연근주, 우분주, 연뿌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죽을 우분죽이라고 하는데요. 연근을 잘게 썰어 맷돌에 갈아 고운 배로 받쳐 물을 붓고 가라앉혔다가 앙금을 거두어 말린 가루에 쌀물이나 갈분을 섞어 풀어 쓴 죽을 연근죽, 우분죽이라고 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에 우분죽법, 연근죽법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문헌 정보의 박해 통고 원문은 치국자정 세절단 대중도란 포교 취즙 이밀포 제로 진거상 정수 여즙 조단 안징 첨수교지 즉징위분 소가록 두말갈 분작죽 화멸식지 번역문 굵은 연근을 깨끗이 씻어 잘라서 방아에 뭉그러지게 찍고 천으로 짜서 즙을 취한다. 이것을 다시 고운 천으로 또 걸러내고 맑아지면 위에 있는 물을 버린다. 즙이 너무 걸쭉해서 걸러내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으면서 걸러낸다. 맑게 걸러내고 앙금이 가라앉으면 말린 가루를 만들어 소량의 녹두가루와 갈분을 섞어 죽을 쓴다. 꿀을 섞어 먹고 식용한다. 조리법 1. 연근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방아에 찍고 천으로 짜서 즙을 취한다. 2. 즙을 고운 천에 한 번 더 걸러내는데 즙이 너무 걸쭉해서 걸러내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으면서 걸러낸다. 3. 맑게 걸러내서 앙금이 가라앉으면 말린다. 4. 말린 가루를 소량의 녹두가루와 갈분을 섞어 죽을 쓴다. 5. 기호에 따라 꿀을 섞는다. 조리기기 방아 천입니다.